함성훈 씨, 어떻게 진출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진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처음에? 네. 진출한 거는 정확하게 2008년에 행사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중국 행사인데 당장 내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느꼈죠. 이거는 원래 내 건 아니었겠다. 당장 내일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대타인 걸 직감한 거예요? 직감했죠. 방송 이게 대타구나. 갔더니 이제 정말로 한중 문화교류였고 한 열흘? 열흘 동안 행사를 3개 정도 하는 거예요. 작은 행사가 아니네. 네, 작은 행사는 그게 이제 한중 문화교류여서 그때 중국 대사님도 나오시고 우리나라 무슨 태권도 팀도 가시고 장나라 씨도 가시고 큰 행사였네. 저도 가고 또 무슨 뭐 예술단도 가고 그런 행사를 처음 갔어요. 그 거의 그러면 한국 대표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거만 하고 이제 돌아와야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요가 DVD를 낸 시점이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디든 그때 요가 DVD를 사람들한테 주는 시점이었어 사인해서. 그래서 그때도 행사 간 김에 요가 DVD를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박스 싣고 갔어요.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사 끝날 때마다 그 관계자들한테 그걸 뿌리기 시작했죠.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줬죠. 사인해서 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안 좋아해줄 수 있어. 요가 DVD 뒷면에 이쁜 함성원이. 아니 요가 DVD 뒷면에 내 비키니 사진인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너무 좋아하지. 그걸 막 품 안에 품고 가더라고요 다들. 진짜? 나가 니 너무 잘 좋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품고 갔어. 갔는데 제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경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병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사지실인데 마사지실이라서 저는 되게 웃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오나? 저도요. 마사지실 왜 연락이 오지?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우리 미팅을 하러 북경으로 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이제 하러 갔더니 마사지실이 무슨 뭐 빌딩 뭐 한 4층을 다 마사지실이라고요. 빌딩에 4층? 4층이 전부 되게 큰 마사지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뭐 비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지역으로 한 15개 지역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데네. 그래서 그 다이어트 기계 모델을 그 요가 DVD를 보고 우리 모델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덥석 물어야지. 덥석 아무 생각도 없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물어야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 15군데를 일단 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행사를 또 하고 사인회도 하고 이런 거가 스케줄 잡혔다 계약하기 전에 쫙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행사로 갔는데 다음 주에 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들어왔다. 근데 그러다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려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은 상황이 좀 있어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이렇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사실은